패트리 CF35 카메라, 필름 카메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 카메라는 고정 포커스 카메라고요. 고정 포커스라는 말은 내가 초점을 따로 맞출 필요가 없이 일회용 카메라처럼 1m, 1.2m 정도 피사체를 두고 찍으면 사진이 찍히는 그런 카메라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셔터 속도가 고정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노출은 어떻게 조절을 하냐? 셔터 속도는 고정이고 이 여기 보시면 이제 미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플래시가 있는데 이걸 조절하는 게 조리개라고 보시면 돼요. 거리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하단에 배터리가 AA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이 플래시 사용을 위해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플래시 사용을 위해서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항상 플래시를 켜고 찍으셔야 돼요. 네. 플래시 사용은 여기 하단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밀어주시면 플래시가 개방이 돼요. 보통 이제 이게 견고하게 만들어지진 않아서 플래시를 손으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플래시가 안 켜지고 여기 하단의 스위치가 이쪽 방향으로 가야지 플래시가 터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 위에 것만 이렇게 움직이면 플래시가 터지지 않아요. 이걸 제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제 기본 필름 넣는 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플래시가 ON이 됐으니까 여기 플래시 충전 램프가 뜨는 거죠. 자, 필름은 필름실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필름에 튀어나온 쪽이 아래 방향으로 해서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얘를 닫아주세요. 이게 쏙 들어가야 되니까 돌려서 닫으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필름을 빼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필름 스풀에 보시면 홈이 있어요. 이런 사이에. 이런 사이에 끼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들어갔죠? 들어간 다음에 이제 감아주세요. 한번 감고 셔터 한번 누르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감고 이런 식으로 감아졌죠? 그러면 이제 뚜껑을 닫아주세요. 뚜껑을 닫아주고 셔터 한번 눌러주시고 감을 때 장전을 할때 얘가 같이 돌아가면 정상적으로 로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맑은 날씨에는 필름을 일단 넣었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감도 조절하는 이 눈금에 맞추시면 되거든요. 감도 조절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은색 부분이 있고 얘를 잡고 이 검은 부분을 눌러주세요. 눌러주고 맞나 이거? 내리나? 눌러주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게 이런 식으로 50, 100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네, 컬러풀은 뭐 거의 200이니까 200에 맞춰놓고 하시고 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거리 조절이 아니에요. 거리 조절이 아니고 조리개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 자 보통 한그이 눈금이 1.5에서 뭐 4.5m까지 되는데 가장 이렇게 끝에 하고 찍으면 구멍이 렌즈 밑에 구멍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정도로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그다음에 중간일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조리개가 열려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열린다. 네, 열린다고 보시면 되고. 더큰게 있으면 그러니까 거리가 4.5m일 때는 완전 개방이 돼요. 개방. 그러니까 이제 같은 셔터 스피드에서 조리개가 작아지고 조금 열리고 완전 개방됐다 그런 뜻이겠죠? 그게 뭐냐면 이게 플래시를 사용할 때 거리랑 연관이 돼 있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는 5m 정도 떨어져 있는 대상을 찍을 때는 플래시를 터트려도 빛이 닿는 범위가 머니까 더 이걸 열어주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게 지금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조리개를 3단계 조절할 수 있다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실내에서 만약에 플래시를 안쓸 때는 제일 그 거리가 먼 곳을 선택을 하셔야지 조리개가 개방되니까 그나마 밝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조리개가 3단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하지만 실내에서는 거의 이제 그 플래시 사용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밑에 스위치 열어서 거리는 가까운 데 찍을 때 1.5m 정도 찍을 때는
플래시 사용할 때는 이 거리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락 스위치가 있거든요. 이걸 이쪽으로 젖히면 이 셔터가 락이 돼요. 그러니까 가방 같은 거 안에 넣어주고 다닐 때는 락을 해놓는 게 편하겠죠. 이게 눌리면 찍혀버리니까.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카운터가 보이잖아요. 네, 카운터는 이렇게 감을 때마다 한 칸씩 움직여요. 근데 이제 숫자는 짝수면 적혀 있으니까 잘 보시고 몇 장 찍었는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 있을 때 카운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계속 찍어주시면 되겠고, 지금 이 불빛은 이제 노출계 정상 작동이라는 뜻일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어두워서 그런가? 어두워서. 네, 이게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플래시 좀 작동한다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고, 실내에서는 무조건 플래시를 켜셔가지고 뒤에 이제 렌즈 플래시 램프가 충전 완료됐다는 게 보이시면 감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찍었을 때는 필름이 다 이쪽에 감겨 있잖아요. 다 찍었다고 가정했을 때는 항상 하단에 리와인드 버튼을 누르고 얘를 올려서 이 화살표 방향으로 감아주시면 필름을 이제 그걸 하는 거죠. 되감는 거죠. 네. 만약에 이제 이걸 돌릴 때 이게 좀 빡빡한 것 같다 싶으면 얘를 이렇게 쑥 눌러서 눌러서 감아주시면 돼요. 이게 눌려도 잘 안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완전히 누른지 확인을 하시고 감아주시면 됩니다. 감아주셔서 뭔가 이제 허공을 돌리는 듯한 느낌이 들 때 그때 필름실을 열어보시면 필름이 다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처음처럼 얘를 올려서 필름을 빼시면 돼요. 잘 아파지네. 네, 이런 식 이렇게 네, 아시겠죠? 이거 올려야지 필름이 나오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제가 좀 말이 많았는데 좀 이제 방식이 좀 웃겨서 그래요. 이게 사실 이제 거리 조절 같거든요. 뭐 1m일 때는 이렇게 찍고 뭐 그런 거 아니고 그 조리개를 뜻한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귀찮다 싶으면 이 정가운데 놓고 그냥 찍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메라 쓰시고 나서 보관할 때는 필름 다 빼고 나서 네, 찍고 빼고 나서 보관할 때는 항상 배터리를 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